네, 그 55페이지 목적의 사회적 무선성 타당성, 그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인데, 요 페이지 55페이지, 그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여러분, 아까 요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 필요하다? 유효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해서 뭐 확정 가능. 아까 확정은 성립 시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고 성립 시에 적어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뭐만 기준, 그치? 방법과 기준 코드는 그다음 가능에는 원시적 블록은 무효, 후발적 블록은 뭐 유효. 그러니까 무선적 블록만 아니면 된다, 원시적 블록만 아니면 유효할 수 있다. 그다음 적법은 무슨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가행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치? 임의 규정, 단속 규정은 위반해도 그대로 뭐하다, 유효.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은 요건 몇 조냐면 103조와 104조에 해당하면 무효. 그럼 유효하려면 몇 조? 103조와 104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그럼 여러분 그저 민법 공부했다 103, 104 모르면은 민법 공부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민법 103, 104조가 우리 민법의 잣대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다. 무슨 규정? 잣대. 그럼 여러분 그죠? 그 대학 졸업하잖아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어디로 갑니까? 대학원 가잖아요. 어? 대학원, 그지? 대학원도 여러 개 있습니까? 없어? 대학원은 크게 둘로 나눈다. 그 일반 대학원하고, 무슨 대학원하고, 일반 대학원하고, 특수 대학원이 있대. 무슨 대학원? 특수 대학원. 뭐가 오리지널? 이게 오리지널이 되게. 요거는 이제 공부를 좀 많이 시키고, 요거는 조금, 요거는 이제 보통 4학기 해서, 요거는 이제 주로 특수 대학원 뭐 오전 주간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야간에 하는 게 많다. 이거는 그래서 몇 학기? 5학기. 그지? 그럼 똑같이 여기도 하면은 뭐 석사고 여기도 석사인데, 요거는 좀 이제 그 교수님들이 무슨 시계 시키고 빡시계 교수님들이 좀 빡세게 시키고 여기는 조금 어떻게 그래서 어떤 그 교수님은 자기가 뭐 일반 대학원 뭐 이렇게 꼭 적어 놓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딱그할때 무슨 대학교 이게 딱 이렇게 썼을 때 무슨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대학원, 이렇게 하면 요거. 응? 요거. 무슨 대학교, 행정대학원, 무슨 대학교, 경영대학원, 무슨 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이런 건, 이게. 그래서 그냥 무슨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하면 요거, 요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응?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대학하고, 대학원 가잖아, 그지? 대학원 이제 이게 법학과 이렇게 딱 해서 가면은, 응? 딱 공법 전공, 사법 전공, 이게 나누거든. 나누는데, 이 만약에 사법을 전공하잖아요. 그러면 이 103조와 이 104조, 이 조문 두 개를 한 과목으로 해가지고, 3학점. 3학점이라는 것은 일주일에 3시간씩 공부한다는 거지. 몇 시간? 3시간. 그지?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한다. 한 학기 동안 하면 18주거든, 보통. 3일은 3, 3, 8이 24. 얼마? 54시간. 우리는 요거 몇 분? 한 시간 만에 조져버리지. 우리는 몇 시간 하는 거를? 어? 한 시간 만에 조진다고.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지. 하고 오늘 한것 중에 만약에 한개 찍어라 하면 103, 104 무조건 나온다. 내일 시험 치도 오늘 정리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103, 104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외워야지 뭐. 외우는데 거기에 103조 딱한줄 있다 그거. 간단하게 그103 선량 풍속. 무슨 풍속? 선량풍속 이런 거 103조 외워야 된대. 왜냐면 법대 다닌 사람 다 알고 이런 거 많이 써먹거든.
무슨 풍속?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시 무슨 풍속?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대. 하는데 근데 이 103, 104조는 특이한 무효다. 어떤 무효? 특이한 무효. 고 강력한 무효이면서 특이한 무효. 이렇게 기억한다. 자, 여러분 어쨌든 위하려면은 몇 조에 해당되면 안 된다. 10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어떻게 될 수 있다? 유효로 될 수 있다. 이게 몇 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빨리 103. 그럼 100 그래서 위하려면은 103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어? 몇 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103. 그러면 이 103조를 또 여러분 그죠? 그거 아까 우리 책에 어? 뭐라고 하고 있노? 제목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 무슨 질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질서의 법률행위 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뭐냐면은 공세양속 위반행위. 공세양속 위반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되겠습니까? 예. 하는데 자 103조를 뭐라고 그런다 빨리? 반사회 질서의 행위 그냥 응? 무슨 질서 행위? 반사회 질서 행위 다시 뭐? 반사회 질서 행위 다시 반사회 질서 행위 또 공세양속 위반 행위 다시 무슨 양속? 공세양속 위반 행위 다시 반사회 질서 행위 또는 뭐? 공세양속 위반 행위 이런 말씀 되게 다시 반사회 질서 행위 또는 뭐? 공세양속 위반 행위 이런 말씀다. 하고 됐습니까? 하고 자 그 다음에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 적어보면 선량풍속, 그치? 선량풍속 기타 사회질서 어에 위반한 사항을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하는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무엇이 선량풍속이고 무엇이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이냐는 것은 이 조항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원칙만 선언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판단은 누구 판단에 맡긴다? 법관. 그래서 103조에 나오는 건 전부 다 뭐다? 판례다. 이게 무슨 내? 판례고. 자, 여러분 아까 좀 아까 무효 취소 하면 뭐라는 거 넣자. 뭐라는 게 나타나야 되는데 너 부당이득. 무효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받은 거 있으면 주고 다시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자,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뭐? 받고. 무슨 이득? 빨리 부당이득. 무슨 이득? 부당이득. 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여러분 민법 103조에 한 무효가 되면 됐습니까? 민법 103조 무효가 되면 중요하다. 예? 민법 103조 무효가 되면 무조건 민법 746조가 나와야 된다. 103조 하면 몇 조가 나와야 돼? 빨리 746조. 이걸 뭐냐면 불법원 인급여란다. 예? 무슨 원 인급여? 불법원 인급여가 되어서 원칙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못 돌려받는다 이거. 그래서 아까 무슨 무효라는 말씀 너? 특이한 무효. 몇 조? 700. 원칙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예외 불법원인이 불법원인이 누구? 수익자만 있는 경우. 불법원인이 누구? 수익자만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응? 되겠습니까? 자, 그럼 좋다. 그럼 어떨 때 103조 적용하냐? 어쨌든, 여러분, 그, 103조가 되면은 위험 무효. 빨리. 위험 무효. 무효. 무효인데 절대 무효다. 그럼 어떨 때 103조 적용하냐 하면은, 자, 이거 잘 본다. 이거, 뭐가 중요하노? 시스템 이런 거 이제 큰 거 나왔을 때는 첫째 빨리 만약에 굉장히 큰 게 나와
공법도 마찬가지다. 공법 막 세부적인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흐름을 빨리 하고 시스템을 빨리 파악하면 공법 제일 쉽다. 공법은 응용 없다. 공법은 그대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공법은 정직한 과목이다. 어떤 과목이다? 정직한 과목이다 말이야. 응용 없거든. 근데 민법은 완전히 민법 출제하는 사람은 굉장히 사기꾼 같은 놈이다. 막 숨겨놓거든. 아 진짜 그래서 어렵다 민법은. 공법은 정직한 과목이다 말이지. 근데 공법은 여러분 범위가 많아서 여러분 자꾸만 여우려고 달라드니까 아니고 거기에 빨리 무슨 템을 파악해야지 시템. 여기도 마찬가지거든. 예. 여러분 그죠? 그 강행 규정 아까 강행 규정. 강행 규정 위반하면은 절대 무효. 무슨 무효? 절대 무효고 103조에 해당되어도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다 말이. 그럼 무효 중에서 큰 무효다. 103조. 103조. 절대 무효인데 그러면 103조와 강행 규정 위반 무효는 같냐 다르냐 하면 구분한다. 어떻게 한다? 구분한다. 다시 무슨 규정 위반 무효와 강행 규정과 103조는 어떻게 한다? 구분한다. 어떻게 한다? 구분한다 말이죠. 그럼 어떻게 구분하냐 하면은 요거는 강행 규정 위반 무효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구체적 규정. 구체적 규정에 의한 무효다. 다섯자 무슨적 규정? 구체적. 법에 금방 뭐랬노?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위반하면 무효가 되는 걸 무슨 규정이 위반 무효? 강행 규정이요. 요거는 일반 원칙에 한 무효.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무효로 해야 된다.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로 해야 된다. 전부 다 몇 조 집어넣는다? 103조. 느낌 왔습니까? 예. 다시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빨리 있다. 무효다. 무슨 규정? 강행 규정.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법에 아무리 찾아도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어디에 집어넣는다? 103조. 그러면 여러분 그죠? 그러면 여러분 범죄 행위는 무조건 103조다. 범죄 행위. 무슨 행위? 범죄 행위. 예를 들면 감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친구에게 오늘 야 제일은행 틀어라. 무슨 은행 틀어라? 제일은행. 틀면은 내가 얼마 주겠다. 3천만 원 주겠다. 이런 등에. 그 을이 무슨 K? 오케이. 했다 말이. 그러면 이거 범죄 행위잖아요. 누가 시켰습니까? 감히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착수금을 천만 원 줬다. 털면 얼마 주기로 하고 2천만 원 주기로 하고 3천만 원 계약을 하면서 됐습니까? 얼마? 착수금 천만 원 줬다. 유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그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노? 103조의 한 무효다. 무슨 질서 행위로서? 반사회 질서 공사형소 위반 행위로서 유효 무효? 무효. 와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범죄 행위는 무효로 한다 하는 게 법의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만 범죄 행위는 무조건 위험 무효, 무효지. 그럴 때 어디에 집어넣는다? 103. 그럼 만약에 범죄 행위하는 것은 무효다 하는 게 법의 규정이 있다면, 있다면 무슨 규정 위반 무효? 그렇지. 강행 규정 위반 무효.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무효로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무슨 원칙에 한 무효? 일반 원칙. 그럼 대표적으로 아까 무슨 행위? 범죄 행위. 이런 범죄 행위는 무조건 무효. 몇 조에 한 무효? 빨래? 103조. 범죄 행위 하게 하는 계약으로 하게 하는 대가로 하게 하는 대가로 금품 직업계약. 직업계약은 위험 무효? 위험 무효? 빨래? 무효. 몇 조에 한 무효? 103조 무효. 103조가 되면 몇 조로 가야지? 빨래? 746조. 자 누구한테 잘못이 있노? 양쪽. 여기서 원칙 반환 청구 할 수 없다.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못 돌려받게 하는 이유는 양쪽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왜? 잘못한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면 다시 뭐 잘못한 사람에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면은 누가 국가가 뭐 한 사람한테 잘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지.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빨리 조력하지 않는다. 국가, 그래서 국가가 조력하지. 그래서 양쪽 다 잘못이 있을 때는 안 줬다. 돌려받는 안 줬을 때는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럼 이런 경우는 누가 잘못이 있노? 천만 원 줬다. 착수금. 실행 안 해도 누가 시키는 사람 일단 잘못. 이것도 무슨 K? 오케이 한 사람도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빨리 양쪽. 그래서 정부는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원칙 반환 청구 못한다. 이게. 자, 근데 범죄하게 하는 계약도 무효지만 여러분 범죄 행위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걸.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걸. 뭐를 받고? 돈을 받고 안 하잖아요. 그것도 103조 무효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돈을 받고 안 하는 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예를 들면 오늘 어리 재련행 턴답니다. 친구 어리. 왜? 나 지금 3천만 원 필요한데 털다가 걸리면 어디에? 학교 교도소 가서 공짜밥 먹고 있다가 나올 거고 성공하면 나 저 산골짜기 가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다가 나올 거야 하니까 갑이라는 친구가 야 어떻게 그 귀중한 인생을 3천만 원에 걸 수 있어? 3천만 원 줄 테니까 뭐 하지 마? 털지 마 하니까 어리 무슨 K? 오케이 하고 돈을 받고 실행에 착수 안 했습니다. 그것도 유효무효? 유효무효? 유무 무효? 무효 됐습니까? 범죄 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금품 지급 계약 이것도 몇 조 무효? 빨리 103조 무효지만 요거는 누구한테 잘못이 있노? 아까 돈 받은 을에게만 그런 경우는 불법 원인이 누구? 돈 받은 사람에게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네. 요거는 몇 조? 746조의 예외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잘 되는 게 여러분 공무원 공무원 공무원은 됐습니까? 일반 공무원 국회의원은 뭐 기부금 이런 거 정치연금 받을 수 있지만 일반 공무원은 국가로부터 받는 보수와 수당과 이런 걸 제외하고 일체 돈 받았다 무조건 뇌물로 본다. 여러분 그죠? 아까 그 뭐 돈을 받고 아까 이제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도 그것도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다. 공무원하고 돈하고 결부되면 업무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돈 받았던 건 당연히 무효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돈을 받아도 유효 무효? 무효. 처벌받는다. 정상적으로. 왜? 공무원은 국가나 마찬가지거든. 그걸 이제 형법에서 뇌물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국가 행위는 돈으로 가지고 살 수 없다. 그걸 불가매수성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공무원하고 돈하고 결부되면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요 103조 나오면서 잘 내놓은 게 아까 무허가 신축 행위. 무허가 그래서 다음 중 103조가 아닌 것 하면 주로 내는 게 아까 뭐 무허가 단속 규정. 무허가 신축 행위 해서 임대했다. 그대로 유효 무효? 유효. 아까 무허가 신축 행위는 일단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하죠. 임대 행위 자체도 그대로 유효 무효? 유효. 그러면 요 무허가 건물에 주택임대차 했다 보호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됐습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허가 무허가 위법 적법 가리지 않고 건물이 뭐 주거용 건물이기만 하면 됐습니까? 허가 안 받은 건물도 되고 위법 적법 가리지 않고 뭐 무슨 건물이기만 하면은 주거용 건물이기만 하면은 어떻게 인도 신고 확정일자 했다 뭐 보호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 되겠습니까? 그거 잘 논다. 그래서 주로 103조 나오면서 이때까지 한 게 뭐 무허가 신축 행위로 한 신축 행위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했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그럼 103조 이단이다 아니지. 공무원하고 돈 결부되면 무조건 103조. 범죄 행위도 뭐 103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잘 되는 게 여러분 불륜 관계. 여러분 그죠? 불륜 관계. 이제 시험에서는 요 불륜 관계 늑자로 해서 나오지만 우리끼리는 뭐 첩, 그렇지? 아줌마들은 첩 이러면 확 미치잖아요. 그죠? 예.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된다?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가? 기술, 그치? 아, 이게. 저는 이제 요즘은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 KBS2에 사랑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거 딱 보면은, 그죠? 세컨드는 확실히 기술이 있대. 뭐를? 남자를 홀이는 기술이 있단 말이지. 남자는 여자가 마음을 먹잖아요. 남자는 거의 99%는 넘어갑니다. 그게 왜냐면 신의 섭리거든. 여자 여자는 완력적으로 남자보다 약한 대신에 그런 걸 신이 줬거든. 그래서 여자가 마음을 먹었다 99% 넘어간대. 그럼 여자들이 가장 열받는 것은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남편이 세컨드가 있잖아요, 그제? 딱 만나 보니까 내보다 좋더라 나쁘더라, 미치는 거지. 근데 뭐가 있다? 기술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거든. 있단 말이게. 근데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공개되는데 그런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또 난리 나거든. 그게 어쨌든인데, 불륜 지속 대가로 부동산을 정리했단 말이지. 됐습니까? 아. 그 부동산을, 감남이, 그지? 감남이, 자, 을려. 불륜 대가로 부동산을 정여. 이렇게 하거든. 이제 우리, 몇 번 나왔다. 부동산 정여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지? 유효로 하면 큰일 난다. 불륜 대가로 부동산 정여 하고 등계 줬습니다. 정여하고 등계 줬다.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럼 103조 무효인데 무효면은 자 등계했다 유효 무효 등계했다 유효 무효 무효죠. 계약이 무효잖아, 그지?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 가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몇 조 빨리 746조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양쪽. 그래서 못 찾아오거든. 746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하냐 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한대. 누가 소유자냐 하면 누구? 을. 유효냐 무효냐 하면 뭐? 무효지만 누가 소유자? 을. 그래서 특이한 무효. 못 찾아오기 때문에. 그게 무조건 무효지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을. 무효지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무효지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첩. 그치? 얘는 불륜 나오면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이게? 몇 조 때문에 빨리?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몇 조? 746조. 뭐,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여기서 뭐, 첩이라 하면 안 되고, 무슨 방? 상대방이? 선생님 왜 꼭 첩만 있어? 남자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있지 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또 요즘은 이런 건 무섭다. 잘못하면은. 왜? 아, 여자를 만약에 폄하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죽사발 나는 거지. 그냥 설명을 위해서 그런 게 폄하 생각은 없다. 남자도 그럴 수 있지 뭐. 남자도 그래. 어쨌든. 상대방이 무슨 권 취득? 소유권 취득.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불륜 관계 단절하면서, 됐습니까? 불륜 관계 단절하면서 부동산 정여하고 등계해줬습니다. 이건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슨요? 유효.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좀 확실하게 하면 첩, 그치?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그치? 기억 안 되게 시험 문제 나온다.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넘어갔다 못 찾아온 거지. 요거 하고, 그럼 이거를 이제 조금 더 하면은 불륜 관계
됐습니까? 불륜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정여. 그럼 여러분, 그죠? 요거 해제 조건 넣으면 뒤에서부터 해석한다. 어디서부터 해석한다? 뒤에. 먼저 주고, 올해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불륜관계 뭐 하면은, 끝내면은 줬던 거 돌려받는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 다시 먼저 뭐 하고 주고 누가 받았다? 을. 나중에 불륜관계 뭐 하면은 끝내면은 줬던 거 돌려받는다 하면은 이것도 103조 무효. 몇 조 무효? 103. 여러분, 헤어지면서 주는 건 관계 없는데 유효. 헤어지면서 줬던 거 먼저 주고 나중에 나하고 뭐 하게 되면은 헤어지게 되면은 줬던 거 돌려준다 하는 계약은 103조 무효. 왜 그러냐면은 그걸 법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 이러거든. 왜냐면 처음에 불륜 대가로 받았다. 근데 끝내면은 아까 각서에 돌려준다 했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내가 좋아서 했는데 끝내고 지금은 이제 뭐 하고 싶다. 끝내고 싶은데 만약 각서에 끝내면 돌려준다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은 뭐가 있다? 무력이 있거든. 그럼 안 돌려주려면은 싫어도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의 자유를 뭐한다? 구속한다 해서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런 경우는 각서에 나중에 헤어지면은 돌려준다 했다 하더라도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는 몇 조 무효? 빨리. 103조 무효. 103조 다시 몇 조? 746조 무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상대방. 그치? 우리끼리 하면 다시 뭐? 첩. 그치? 하고, 그 다음에 요 불륜관계 끝내면서 정지 조건으로, 요거 가끔씩 시험 문제, 아니, 우리 부관 안 해서 그러는데, 문제 풀이할 때 하는데, 정지 조건으로 하는 정여 하면은 이건 몇 조? 이거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무슨요? 유효. 끝내면서 준다는 거는 그대로 뭐하다? 끝내면서 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또는 부양료적 성격이 있어서 그대로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요거 잘 됩니다. 가끔씩, 그지? 막 그런 것들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하고 또 잘 내는 게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은, 그럼 여러 가지 많은데,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쟁점이 많은 거는 뭐가 있냐면, 자, 요거 됐습니까? 요거는 먼저 뭐 하고? 주고, 나중에 뭐 하면은, 끝내면은, 헤어지면은 줬던 거 돌려준다. 무조건 유효, 무효. 무효. 요 불륜이 아니라도 마찬가지다. 불륜이 아니라도 내하고 같이 뭐 만나주는 조건으로 먼저 뭐 하고 주고 나중에 뭐 하게 되면은 헤어지면은 줬던 거 돌려준다 해도 유효 무효? 무효. 왜? 뭐의 자유를 구속한다? 개인의 자유를 구속한다. 그지? 그것도 또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거 대표적으로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 절대로 연하지 않겠다. 이것도 무조건 103조 무효. 그 다음 또 유명한 판례가 결혼하면 회사 그만둔다는 계약도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이렇게 한다, 이게. 그럼 이런 거 많다, 실제에서는. 많다, 적다. 많다. 왜? 재력가 있잖아, 재력가. 재력가 아저씨가 예를 들면 뭐 75살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아줌마, 58세. 예를 들면. 아, 이게 둘 다 이제, 요것도 사별하고, 요것도 사별하고, 싱글이다 말이지. 야, 같이 살자. 이렇게 하니까, 호적에 올려달라. 하잖아요. 어디에 올려달라? 호적에 올리면, 만약에 죽잖아요. 그럼 아들은 111인데 배우자는 1.5거든. 응? 야, 나 너 밥도 해주고. 하고 이 사람 또 뭐 건강하면 관계없는데 뭐 당뇨도 있고 내가 네 뒷바라지 하다가 그냥 내가 너 죽고 나면 나 완전히 어떻게 심지어는 개털되잖아. 그러니까 호적에 올려달라 하면 아이들이 반대하잖아요. 또 그러면 어떻게 뭐라도 하나 아파트라도 한 개 달라 한 개 사달라 내 이름으로 한 걸 달라 하면 또 어떻게
그럼 좋다 해주는데 너 그거 받고 도망가 버리면 어떠냐? 또 이렇게 하거든.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도 끝이 없고 욕심도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면 무조건 그러면 요구하는 대로 다 써줄게. 심지어는 공증까지 다 받아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만약에 너하고 뭐 하게 되면 헤어지면 받았던 거 뭐 한다? 돌려준다 하는 써줄게 하면 유효무효? 유효무효? 그렇지.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써달라는 대로 다 써주면 되지. 몇 점 무효? 그렇지. 103조 무효가 되는 거지. 많다 이런 게 진짜. 그래서 103조를 공부하는 거지. 여러분이 아까 만약에 이 58세 되는 여자 같으면 일단 뭐 받고 호적에 안 올려주면 뭐 받고 아파트 받고 너가 써달라는 대로 다 써줄게 이렇게 하면 되지. 어? 나중에 그거 하고 나중에 뭐 무슨 빠이 빠이빠이 이렇게 하면 되지. 좀 지내다가 몇 조야 무효니까. 그렇지. 나중에 한번 헤어지면 아파트 돌려준다 이렇게 되면 뭐 그런 거 이제 있고 하여튼 그런 거지 뭐. 예. 그럴 때 쓰는 거다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만약에 뭐 불륜 대가로 받았다 절대로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상대방.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요거 사행위 요거만 하고 마칩시다. 그죠? 사행위는 이건 도박이지. 도박 무슨 도리? 고도리. 그지? 무슨 도리? 고도리. 그지? 고도리. 자, 요거는 갑이 을과 고도리를 쳤단 말이지. 해가지고 을이 500만 원 잃었다. 얼마 잃었다? 500만 원 잃었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몇 조 때문에? 746조. 그지? 그럼 자, 잃었다 줄 필요 없다. 줬다 못 돌려받지. 그지? 그럼 자, 계속 달라면 내 돈 없고 우리 집 뭐 돈 대신에 소유권 이전해 줬다.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여기서 불법 원인이라는 것은 오직 103조, 오직 맥조 103조. 그 외에는 종국적 무슨 행위? 차분 행위. 종국적 무슨 행위? 차분 행위. 줬다 못 돌려받는다.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돌려받는다 하는 거. 자, 안 줬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줬다 못 돌려받고 안 줬다 줄 필요 없고 돈 대신에 대물 변제로 소유권 이전해 줬습니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갑. 몇 조 때문에? 746조. 그래서 아까 어떤 무효? 특이한 무효. 자,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줬다 못 돌려받잖아요. 자, 돈은 몇 개월 후에 주기로 하고 6개월 후에 주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무슨 건 설정했다? 빨리 저당권. 무슨 건? 저당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기 때문에 저당권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또 6개월 후에 주기로 하고 안 줄 때를 가등기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안 줬다. 6개월 후에 주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대물변제로 이전했던 양도담보로 이전했던 넘어갔다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저당권 설정했다 말소 청구할 수 있고 가등기했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또 안 줬다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안 주니까 계속 달랍니다. 그럼 내가 집 없고 우리 집 팔면 주는데 내가 무슨 머리가 없어가지고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내 대신 너가 팔아줘. 요거 잘 낸다. 내 대신 너가 팔아줘. 무슨 건 수여? 대리권 수여. 그대로 뭐하다? 유효. 요 갑이 대리인으로서 처분행위. 처분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처분해가지고 그럼 그 돈을 도박 채권에 충당해서 500만원. 500만원 달라 할 수 없고 500만원 초과하는 거는 달라 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또. 안 줬다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갑이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지금 몇 개 이야기했나? 세 개. 갑이 뭐도 하고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심지어는 을집 주위에 뭐도 뿌려놓고 휘발유도 뿌려놓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다 이게. 됐습니까? 가다가 지나간 사람 담배꽁초라도 버리면 불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다. 그런 경우도 103조 무효인데 그런 경우는 고도리 쳤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못이 있습니까? 빨리. 양쪽 잘못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까 일명 휘발유를 한다.
그런 경우는 준 사람은 이걸 급여자, 받은 사람을 무슨 자? 수익자라는데,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금방 말했노?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누구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이 훨씬 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무슨 유일 때 그렇다? 휘발유. 되겠습니까? 안 주니까 갑이 뭐도 하고, 빨리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땅에 뭐, 파묻어버린다고 하고, 뭐도 뿌려놓고, 휘발유. 그래서 줬다. 그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유일한 재산을 줬습니다. 그거 잘 된다. 어떤 재산을 줬다? 그런 국가 체면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지만, 국가 체면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뭐로? 똥꺼지로 만들지는 않겠다. 그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잘 넣는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요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고, 요거는 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금방처럼 유일한 재산을 줬다. 뭐 꼭 불륜이 아니라도 유일한 재산을 정리했다.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몇 조 무효? 빨리. 103조. 그런 경우 찾아올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존의 기초, 그 다음 또 사찰에서 존립과 관계되는 부동산을 정여. 금방 아까 핵심 단어. 존립과 관계되는 부동산을 정여 하면 그것도 몇 조 무효? 103조 무효고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중매매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이중매매도 우리 오늘 했잖아요. 아까 그냥 단순한 이중매매는 아까 후발적 불능으로서 그대로 뭐하다? 효고. 몇 조 이중매매가 있다? 103조. 시험 문제 나온다. 몇 조 이중매매? 103조 이중매매는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